노트북의 몸이 다나와 놀이다에서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AMD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거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어 더 선명하고 더 밝게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줄 것 같은 이게 바로 ASUS ZenBook 14X OLED UM5401QA 노트북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먼저 디자인을 보면 역시 ASUS ZenBook다운 깔끔함은 물론이며 스타일리시한 바디라인에 어느 환경에서도 멋진 매력을 발산한다 했는데 거기에 15.9mm 얇은 두께와 약 1.4kg 무게는 휴대성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하겠네요. 35.56cm 14인치 2880x1800WQXGA 플러스 해상도에 어느 각도에서도 왜곡 없이 선명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는 ASUS OLED 패널을 탑재하고 있는 ASUS ZenBook 14X OLED 노트북. 400니트 밝기와 실제와 같은 색감의 HDR 지원과 배사 인증에 펜토 인증까지 16:10 화면 비율에서 다재다능한 즐거운 경험을 만날 수 있겠네요. 스펙을 만나보면 8코어 16스레드 AMD 라이젠 7 5800H CPU 탑재와 16기가 램 그리고 M.2 NVMe 512기가 저장 공간을 가진 거기에 AMD 라데온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는 ASUS ZenBook 14X OLED UM5401QA 노트북의 성능도 만나보게 되면 멀티 스레드 점수 이어 싱글 스레드 점수는 휴대성도 좋은데 성능도 나쁘지 않은 노트북이다 하겠죠. 휴대성에 포커스를 맞춘 노트북이기에 당연 밖에서도 문서 작업이며 인강, 인터넷 쇼핑 등 즐거움을 보여주네요. 또한 미팅 시에 다 같이 둘러앉아 컨텐츠 시청도 가능하도록 활짝 펼쳐지는 180도 에르고 리프트 힌지 지원에 다 같이 공유도 가능하겠습니다. 포트 구성도 만나보면 좌측부터 풀사이즈 HDMI, USB Type-C 3.2 두 개 포트와 발열 송풍구가 자리를, 우측으로는 USB Type-A 3.2 마이크 헤드폰 오디오 콤보째, 발열 송풍구,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 작동 상태를 알 수 있는 LED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사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아쉬운 게 하나 있죠. 바로 키보드에 수차 패드가 없어. 익숙해 있는 숫자 배열에 안 보고도 눌러대는 값들 그게 없어. 그러나 ASUS ZenBook 14X OLED UM5401QA 노트북은 혁신적인 ASUS 넘버패드 2.0 지원에 우측 상단 키패드를 터치하며 기존 터치패드가 키패드로 변신하는 이중 기능을 가져 숫자 입력하는 엑셀에서 보다 빠르고 틀리지 않는 숫자값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을 갖춘 ASUS ZenBook 14X OLED 노트북 전원 버튼과 지문 센서를 하나로 내장하여 원터치만으로도 부팅이면 로그인이 가능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 ASUS ZenBook 14X OLED UM5401QA 노트북은 63W시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휴대용 노트북치고는 많지도 또 적지도 않은 용량, 조금 무리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배터리 부족. 그래서 ASUS ZenBook 14X OLED UM5401QA 노트북은 PD 충전 지원에 휴대폰 충전기 연결로 가벼운 사용에 이어 빠른 충전도 가능함을 지니고 있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가볍게 휴대하면서 즐거운 사용을 보여줄 것 같은 노트북. 사무, 문서 엑셀 작업이며 인터넷 쇼핑, 인강, 드라마, 영화 시청도 요 ASUS ZenBook 14X OLED UM5401QA 노트북이라면 더 선명하게, 밝게, 그리고 즐겁게 누릴 수 있다 하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 최신 노트북 검색도 역시 다나와에서